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기법 중 하나인 변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변형은 기초적인 기법이지만 잘 활용하면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화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선택합니다. 상단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해 주세요. 포맷은 1920x1080으로 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RGB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이즈는 220mm로 하겠습니다. 이 원은 칠은 사용하지 않고 선만 블랙으로 정합니다. 선의 두께는 14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점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선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파선의 끝을 둥근 단면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선을 클릭합니다. 원으로 된 파선을 만들어 주려면 파선의 시작을 0포인트로 설정하고 간격을 입력해 주면 원형의 점으로 선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의 크기는 선의 두께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간격의 입력값에 따라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점의 간격이 선의 끝에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퉁이 끝 점선 정렬을 선택해주면 정확하게 정렬이 됩니다. 이제 모양 패널 내에서 변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단에 새로운 효과 주기 버튼을 눌러 왜곡과 변형 안에서 변형을 선택합니다. 패널 안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하고 원을 10개 복사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복사한 원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원본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크기나 위치를 조금 조정하면 복사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가로로 1mm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로로 1mm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 10%씩 줄여 보겠습니다. 복사된 10개의 원이 멋지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본 디자인 샘플의 모습으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값에 마이너스 30mm를 입력하여 10개의 복사본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색상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선의 그라디언트 값이 입력이 되었다면 이제 그라디언트의 패널을 열어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스와치 버튼을 누르고 하얀색 색상을 대신할 컬러로 RGB 마젠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쪽 색상으로는 RGB 시안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개의 멋진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반대쪽에도 이와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한 후 복사를 한 다음 커맨드 F를 눌러 카피본을 원본 위로 같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복사를 했는데도 복사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사본의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모양 패널에 변형을 누릅니다. 가로값을 마이너스 30mm에서 30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복사본의 원들이 오른쪽을 향해 나열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사본을 또 복사한 후 커맨드 F를 눌러 그 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 패널에 변형을 클릭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의 변형을 할 차례입니다. 이 세 번째 원은 복사본들의 이동이 없이 크기만 조절해 줄 것이므로 이동의 가로값을 0mm로 세팅해주고 크기를 80%로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블랙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 배경은 커맨드 시프트 왼쪽 괄호를 눌러 맨 뒤로 보냅니다.